우리 에스겔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을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한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어제는 오홀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남유다,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오홀리바는 그 언니 오홀라와 이제 비슷하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동생은 단순히 이 언니를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언니보다 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그 언니의 타락을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오홀리바는 언니가 하는 행동도 보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지,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언니가 아수르에 의해서 되려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그 최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오홀리바의 모습은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욕망이 더 부패하여지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홀리바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는 이 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수르와 죄를 범합니다. 이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 바벨론과도 죄를 짓는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아수르와만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동생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두 나라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제가 그래서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더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이 숫자적으로 두 나라를 더 섬기니까 부정한가?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동생 오홀리바가 이두 나라와 갖는 그 성향 때문에 언니보다 더 타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동생 오홀리바는 오늘 성경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단지 벽화만 보고도 이 바벨론 사람에게 끌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벽화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끌려서 상사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또 부르고자 바벨론으로 사신까지 보냅니다. 이게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생은
단순히 유혹을 받는 입장, 그 입장만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녀에게 그 바벨론 하나의 우상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동생이 아스루와 바벨론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의 그 옷차림만 보고도 그들을 사모하고 또 그들과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스는 그 모습들을 보지만 그 옷차림을 통해서 느끼는 그 매력뿐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보면 이런 모습은 이미 그들에게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계속 재탕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유다와 아수르의 관계는 최소한 주전 733년 그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아하스는 티글라 빌레셋에게 이스라엘의 배가와 또 다메섹의 르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인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주전 714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 사신들을 대접하는데요. 그들은 아수르와 대적할 그 원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주도한 이 저항이 그때는 잠시 무너지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게 등을 지고 이제 아수르와 관계를 맺고 그곳에 조공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다시 그 지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는 바벨론과 봉신적인 관계를 맡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어제까지 해서 계속해서 23장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이 본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포함해서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맺는 이 정치적인 관계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꼭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에스겔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봉신 관계, 굴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에스겔에서 볼 때는 언약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옛날 북이스라엘보다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우월하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자기 만족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오홀리바의 부정적인 감통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인들에게 몸을 더럽혔은 후에도 그녀는 오히려 실증이 나서 그들에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애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이죠. 애인들에게 돌아설 때조차도 간음에 대한 그 갈망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녀는 드러내놓고 창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언니를 심판하고 언니에게 돌아섰듯이 이 동생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의 그녀의 행로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어린 날 이집트에서 보낸 그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억, 애굽의 기억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하고 구원하는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은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쾌락을 맛보았던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오홀리바는 이 애굽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포로된 곳에서 압제된 곳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지, 지금은 느낄 수 없지,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 쾌락을 맛보았던 시기로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해 버리고 마땅히 망각해야 할 바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먹을 것이 없고 또 불편한 생활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겪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의 부엌가에서 앉아서 먹었던 그 고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출애굽 현장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해버리고 정말 망각해야 될 부분들, 옛 모습들, 옛 구습들, 하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의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예배소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옛 구습, 옛 모습들, 옛 가치관들이 그들에게 버젓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구습,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아예 망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옛 구습, 주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들은 망각해버리고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벗어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할 우상들, 하나님 그것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옛 구습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전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가 계시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리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이룬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7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공동체의 성낙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 성경 이청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2018년 대신방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봄 성경의 꿈새 사순절을 통해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8일에 있는 임직 및 추대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행 중인 패럴림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례 간고입니다. 사교구 송미은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은구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간 예배가 오후 5시, 교회에서는 4시 40분 출발하고 바른 예배는 월요일에 오전 5시입니다. 빈소는 한양대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이고요.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입니다. 교회가 전체 장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장례상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